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매실청을 해볼 거예요. 매실청을 준비했습니다. 매실은 10kg를 준비했고요. 황매실하고 청매실 반반 섞인 거를 준비했어요. 황매실을 이렇게 뻘구적적한 걸 섞인 걸 하시면 더 단맛이 좋습니다. 제가 2년 전에는 청매실만 했는데요. 올해는 황매실, 청매실 섞어서 반반씩 된 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지를 다 다듬어서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매실이 물른 게 있죠? 이렇게 상처가 있고 물른 게 있으면 이런 거는 빼주세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차없이 빼주시고요. 까맣게 꼭지 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살짝 이쑤시개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쏙쏙 빠집니다. 이렇게 빼서 준비하시고요. 이걸 빼지 않으면 매실청을 담아 나왔을 때 좀 약간 쓴맛이 섞인다고 할까, 그런 맛이 깔끔한 맛이 나질 않고 좀 뜹뜰한 맛이 납니다. 꼭지는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꼭지를 다 다듬은 매실은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매실을 씻을 때는 잔털이 하얀 부분이 많아요. 이런 잔털을 살살 문질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문질러가면서 씻어주세요. 네다섯 번 정도는 씻어 줘야 됩니다. 살살 문질러 가면서 씻은 다음에 식초를 적당히 한 컵 정도를 넣어주세요. 식초를 넣으신 다음에 5분 정도 담가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한 두 번 더 헹궈서 물기를 최대한 말리셔야 됩니다. 매실을 씻어서 고실고실하게 이렇게 수분을 말려주세요. 물기가 거의 없게 말려주시고요. 매실청을 이렇게 그냥 담으신 분들이 뭐 씨에서 독이 빠져나오니 해서 걱정들이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매실 씨는 그대로 담아도 석 달여를 100일만 두셨다가 쭉 걸러서 걸른 상태의 액을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7개월에서 1년 안에 그 독소는 싹 제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게 꼭 씨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 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매실 씨를 빼는 기계랍니다. 씻은 매실을 여기 구멍에 딱 넣으시고 이걸로 짱 눌러주시면 씨는 이렇게 빠져나와요. 씨는 빠져나오고 매실은 살만 싹 발라지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10kg 되는 매실을 다 씨를 제거하시려면 하루 종일 걸려 시간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려면은 장아찌는 많은 양을 하지 않고 뭐 1kg, 2kg, 3kg 하신 분들은 이렇게 빼서 담으실만 해요. 장아찌를 담으실 분들은 이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이걸 지금 제가 까다 말았어요. 아우 팔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저는 제 담아먹는 방식으로 그대로 할 거예요. 뭐 빼고 하실 분들은 쓰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씨를 뺐는데 여기 매실 부분 앞에 꼭지 뾰족 튀어나온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살이 많이 그냥 빠져나와요. 아깝죠? 아깝습니다. 이만큼이 그냥 빠져나와서 이게 다 집으로 빼면 그대로 매실액으로 나올 건데, 그러니까 씨 독성 걱정 마시고 그냥 하세요. 매실 액기스만 100일 돼서 빼서 뭐 따로 보관하시면 다 독성은 사라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담아 드세요. 매실청을 담으실 때는 당뇨가 걱정되신 분들은 비정제 온당을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비정제 온당을 쓰세요. 그러면 앞으로 당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맛이 훨씬 맛있습니다.
설탕이 미네랄도 풍부하다고 해요. 저는 비정제 온당을 5kg를 준비했습니다. 매실 10kg에 비정제 온당 5kg에 올리고당 2kg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합이 7kg죠. 10kg에 7kg 정도. 설탕량은 줄였어요. 설탕을 1:1 비율로 잔뜩 부어서 하게 되면 뽀글뽀글 가스가 펑 터지고 그러면 효소가 발효가 안 되죠. 설탕량을 적게 넣으시고 매실 10kg에 설탕 5kg 올리고당 2kg 이렇게 써서 하시면은 은은하니 단맛도 나고 아주 맛있게 건강한 매실 효소로 드실 수 있죠. 그리고 온당을 좀 남겨 놓으세요. 올리고당 2kg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설탕량을 줄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면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만들어진답니다. 골고루 섞으시다 보면은 설탕이 어느 정도 좀 녹고 하겠죠? 그런 다음에 넣으시면 병에 밑에 설탕이 잔뜩 가라앉지 않고 그래서 좋습니다. 적당히 설탕하고 매실청하고 어우러졌죠? 그러면 병에다 바로 담아주세요. 통은 미리 담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플라스틱 병에 하실 거면 소주나 식초로 싹 닦아내세요. 안에를 그러면 살균 소독이 되겠죠. 매실청을 저은 거는 병에 이렇게 담은 다음에 아까 제가 비정제 온당 좀 남겨 놓았죠? 그건 위에다 덮어주세요. 이렇게 매실청을 마무리했습니다. 맨 나중에는 병 위에다 이렇게 설탕을 수북이 남은 걸 좀 올려주시고 보관을 하셔야지 그대로 다 섞어버리고 위에 설탕이 없으면 위에가 하얗게 꾸드락지가 낄 수 있어요. 이게 숙성이 돼가면서 매실즙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물기 없는 나무 주걱을 이용하셔서 살살 저어주세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 숙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얇은 면보나 무슨 뭐 망사망이나 이런 걸 덮어서 이렇게 꽉 잠궈 놓으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매실이 숙성이 되면서 한 달 정도 되면 기포가 올라오고 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럼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가스가 뻥 터질 수가 있어요. 꽁 닫아놓으면. 그러니까 이걸 살살 닫아서 너무 꼭 닫지 마시고 낙낙하니 잠근 상태에서 숙성을 하세요. 항아리에다가 하신 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병에다 하신 분들은 꼭 그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집안의 그늘진 곳에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시원한 곳에 가장 시원한 곳에 보관하세요. 석 달 열흘을 발효를 시키시고 100일이 끝나면은 걸르세요. 걸르셔서 매실은 쭉 받쳐내시고 액기스만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4-5년도 까딱없이 드실 수 있어요. 이 매실 건더기 남은 건 아깝죠. 그러면 매실청을 걸고 난 다음에 그 건더기에다가 이런 막소주가 있습니다. 막소주를 부어 놓으시면 그것도 또 매실주가 되죠. 고기 재울 때나 비린내 나는 생선 요리 조림할 때나 이런 데 넣어서 드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매실청 맛있게 담궈 드세요. 그리고 여름 내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